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FH 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은 모기지 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컨벤셔널 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FH 론은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다운페이먼트 능력이 부족한 홈바이어를 위해 FHA라는 정부기관이 그 모기지 지급을 보상함에 반해 컨벤셔널 론은 모기지 협회인 페니메이나 프레디맥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기지 회사들이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기지 론을 받은 바로우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여 포클로즈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컨벤셔널 론은 FH 론과 같은 정부의 지급 보증이라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향후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바로우에게 높은 크레딧 점수와 보다 많은 다운페이를 요구합니다. 컨벤셔널 론을 신청하기 위한 크레딧 점수는 최소 62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가장 좋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는 740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다운페이는 크레딧 점수가 620점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 5%, 680점 이상인 경우라면 최소 3% 다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기지 인슈런스를 없앰으로써 월 페이먼트를 절감하려고 한다면 20% 다운페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싱글 패밀리 홈이 아니라면 크레딧 점수나 DTI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더 많은 다운페이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2 유닛 이상의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15%, 세컨 홈의 경우에는 10에서 20%,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의 경우에는 15에서 20%, 그리고 점보 론의 경우에는 40% 정도까지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기지 인슈런스는 바로우가 모기지를 지불할 수 없을 때에 모기지 랜더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20% 이상의 다운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모기지 인슈런스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만 20% 미만의 다운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지 인슈런스를 구입하여야 하며 그 인슈런스 보험료는 다운페이먼트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에쿼티가 20%에 도달하게 되면 모기지 인슈런스를 해제하여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라면 최초 모기지 신청 시에 이미 5%를 다운하였으므로 수년 내에 에쿼티가 15%만 더 상승하면 모기지 인슈런스를 없앰으로써 월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FH 론에 비하여 컨벤셔널 론이 가지는 큰 장점입니다. 소득 대비 총 부채 비율인 DTI는 원칙적으로 3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안정된 소득과 좋은 크레딧 스코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함에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다운페이를 20% 할 수 있다면 45%, 심지어 50%까지도 허용됩니다. FH 론과 달리 컨벤셔널 론은 프라이머리 홈, 세컨 홈뿐만이 아니라 투자 목적의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위해서도 받을 수 있고 콘도, 타운하우스와 같은 경우에도 FH 론과 달리 아무런 제약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와이나 알래스카처럼 특별히 집값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면 2020년 현재 컨벤셔널 론의 대출 한도는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 51만 400불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론은 점보 론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점보 론의 신청은 그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 700점 이상의 크레딧 스코어, 보다 낮은 DTI, 보다 많은 다운페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요구합니다. 컨벤셔널 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우의 리스크에 따라서 모든 론의 조건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우의 리스크란 크레딧 점수, 소득과 부채, 보유 자산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리스크가 높을수록 높은 이자율과 더 많은 다운페이를 요구합니다. 컨벤셔널 론은 FH 론과 달리 20% 이상의 다운페이를 함으로써 모기지 인슈런스를 없앨 수 있고 주거용은 물론 투자용 주택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기지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FHC론이나 컨벤셔널론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 leobay.com을 방문하시어 무료 상담 코너를 이용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better life, a better future. Timeline Financial.